다음 봐보자. 자, 다음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일반 동사 다음에는 일반 동사가 어건 뭔데? 비동사, 조동사죠. 자,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보세요. so 다음에 일반 동사는 to, does, did를 쓴다. 그죠? 비동사는 비동사, 조동사는 조동사로 오면 돼. 자, 그래서 뭔데? 어우, 주어 다음에 반복이 되면. 자, 그 다음에 나던티는 후회라고 해석하면 돼. 이때 강조구며. 부대상황 위드네 목적어, 목적보,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될수 있어. 하면서 앉아 그리고 못마다. A와 B가 연결됐지. 부대상황. 왜? 하면서 앉아 그리고 못마다 해석을 부대상황이라 한다. Today, 오늘날. We work hard.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요. To shield는 뭔데? 자,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from life's hardship 인생의 고초로부터 but 그러나 throughout most of our country's history 대부분의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뭔데? 뭐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 이래야 되겠지? 노력하다 안 하다를 받았으니까 did로 받을 수밖에 없지. 이해됐죠? 자, 이 노력하다 안 하다를 받았으니까 차라리 아이들은 일을 했어요. In the earliest day, 초기 of our nation, 우리나라 초기의 day, 아이들은 care for, 돌봤어요. 그들의 siblings는 형제자매. Spend time, 시간을 보냈어요. In the field, 들에서. As the country industrialized는 나라가 산업화됨에 따라서 they worked, 그들은 일을 했어요. Mines, 광산에서. Textile mills는 纺织 공장에서. 혹은 in factories는 공장이나 canneries는 통조림 공장에서. 혹은 street, 뭐야, trade는 노점에서. 자, street trade는 거리의 상점에서. 이런 말이야. Overtime, 시간이 감에 따라서 리포머 계획자들은 매니지드 그럭저럭 아우트노 불법화 시켰어요. 아이들의 노동 관례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워즈스로 느렸어요. 자, 이루어즈 대시야. 이루어즈 대. 이때 강조구문이야. 그 다음에 나던티를 후라고 해석하면 돼. 자, 이루어즌트 언틸까지는 아니었다. 우리 어떤 군인들이 리턴드 프롬 월드워터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돌아온 후까지는 아니었다. 이 말은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돌아온 후였어. 뭐가? 차일드우드 뭐야? 어린 아이들의 시절. 애주인 나우 노 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어린 시절이 자 어린 시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보호받는 어린 시절이 시작된다 이 말이야 보호받는 어린 시절 차일드우드가 시작된 것은 바로 뭔데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군인들이 돌아온 후였다는 거지 자 패밀리 이코노미 가족의 경제는 워즈 노는 거더 이상 빌딩 의존하지 않아 시스템 마야 시스템에 리스프로소티는 상호 교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아 자, 상호 교환 시스템이 뭐냐? 자, with the parents, 부모들이 sheltering, 은신처를 제공하고 먹여줘. Their children, 아이들을. 자, 부대상황 위드야. 그러면 아이들은, 자, 차례로, 자, ing야, kicking something back. 자, kicking something back은 뭔데? 자, 어떤 것을 대갚아. kickback. 봐, 차서 돌려주다. 이런 말이야. 차서 되돌려주다. 그러니까, 대갚아. 어디로? 가족이 어떤, 뭔데? 현금 박스. 자, 현금 박스로. 이런 상태의 상호 교환 시스템에 기초하지 않는데, 이제 더 이상이. 자, 그러면 뭔데? The relationship. 관계. 관계다. 관계는 이제 뭔데? 자, asymmetry는 비대칭. symmetry가 대칭이야. 비대칭이 되었대. 아이들은 있잖아. Stop working. 일하는 걸 멈췄고, parents, 부모들은 일을 해요. Twice, 회사들은 두배 열심히. 아이들은 went from being our employees. 우리 종업원에서 이제 우리의 뭔데, boss이지. 뭔데, 우리의 사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즉, 보호받는 사람으로 진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답을 여러분들 고르면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3번 하시면 되겠어요. 해요. 가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2번. 다음 글의 밑줄 줄부분으로. 자, 틀린 것은 1이 돼 있어요. 자, 제임즈 마틴은 have been studying 연구에 왔어요. 좀, 뭐야, 느린 학습자들. 자, over a decade는 수십 년에 걸쳐서, 아니, 10년에 걸쳐서. 10년 이상에 걸쳐서. He shows, 그는 보여줘요. 뭘 보여주니? 회사들은 will focus, 주로 초점을 맞춰. 자, 이, 탐험하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lesson, 초점을 덜 맞추지. 자, 이용하는데, 오래된 지식을. 뭐야? 자, 이렇게 오래된 지식을 이용하는데 초점을 덜 맞춰요. 에이? 자, 뭐할 때? 상당한 퍼센트지에, 뭔데, 구성원들이. 자, 이럴 때에도 상당한, 이렇게 하자. 그런데 이럴 때에도 상당한 퍼센트지에 구성원들은, 상당한 퍼센트지에, 그런데 그때.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그때. 주로 새로운 것이 가능성을 맞추는데, 그리고 그때에도 어떻게 돼? 아, 그리고 그때에도, 회사는 불금행이, 자, 초점을 바깥쪽에 맞추지. 그런데 그때도 상당한 퍼센트지. 예를 들면 10%, 20%, 30%가, 뭔데, 규정을 따라오지 못해. 외부까지 초점 맞췄는데 초점을 안 맞춰. 자, when people, 사람들이 don't know, 몰라, 혹은 믿지를 않아, 규정을, 회사 규정을. 그러면 그들은 주로 의존해. 그들 자신의 지식, 그리고 기술에. 뭐, 투자를 해. 자기 자리 생각과 방법을. 뭐 하기 위해서? 일이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이 행해지도록 한다. 일이 행해지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는 타동사 다음에 대절인데 완벽하니까 대시 오면 돼. 여기는 계시 5형식 타동사인데 목적어 목적 보니까 틀리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들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투자한다는 거지. When they do, 그들이 뭔데 하게 될 때, 그들이 생각이 올바른 거래. 뭐보다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들이 생각이 올바른 것을 할 때, 아, 그들은 생산을 해요. 보다 많은 변화를. 어디에서? 생각되어지고 행해지는 거대에 있어서. 그러면 인이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절이 와야 되고 주어가 대해주는 것은 관계대명사 와밖에 없네. 그래서 생각되어지고 행해지는 거에 있어서 보다 많은 회사 내에서 변화를 생산해요. This means, 이것은 의미를 해요. 아, 그것이 상당히 좋구나. 스마트하구나. 느린 학습자들. 이 느린 학습자들, 규정을 잘 모르는 이 느린 학습자들을 고용하는 거. 즉, 다른 말로. 아, 조금 벗어났어. 디비언트. 조금 괴짜에 어떻게 보면 느린 학습자들이 표현한 거야. 아니면 평범한 독창적 사상가라고 불러줄까?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좀 봐줘. 그들을 잘 관용해 줘. 비록 그들이, 자, 생각해낸다 할지라도, 많은 생각을 생각해낸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생각해내냐? 이상한 돌연변이, 혹은 데드엔드 막다른 골목, 혹은 어드밸리는 철자 실패, 이런 거,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생각해낸다 할지라도, 이들 학습자를 고용하고 이들을 봐주는 것, 그것은 상당히 스마트하다, 좋은 일이다. 바로 이것을 의미한대. 이것을 의미한다. 왜 그럴까? 비용이 가치가 있대. 그러니까 그들을 참마저 웃을 때 그게 가치가 있대. 왜냐? 그들은 있잖아. 일반적으로 발생식이니까 보다 커다란 풀의 생각을 해. 자, 특히 뭔데? 새로운 생각의 풀을 만들어내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단지 고용해서 키우는 것보다도 빠른 학습자를 고용해서 키우는 것보다도 이런 말이야. 고용해서 키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괴짜스럽지만 보다 많은 자, 생각의 풀. 그리고 뭔데? 자, 아주 새로운 생각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래 되겠죠. 이해 됐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분도 문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크 추구해. 소셜 스테이터스는 사회적 신분과, 자, 어프리언트는 풍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Their primary goal, 그들의 주요 목표는 is to attain social status는 사회적 신분을 성취하는 거예요. A case, 한 경우는 maybe, can be made,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대디할 경우. 그들의 어떤 추구, 자, 풍요의 추구는 뭐야? 추구의 경우. 자, 그들의 풍요의 추구가 뭐다? 그러니까 그들의 풍요의 추구는 뭐다? 이런 경우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비록 뭔데 신분과 풍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요 목표는 뭔데?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과 풍요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요 목표는 사회적 신분을 얻는 것이래. 그러니까 경우는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경우? 어떤 경우? 그들의 어떤 풍요 추구가 자, 뭐야? 자, 풍요 추구가 뭐인 경우? 그들은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뭔데? 자, not for its own sake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삐꽂이 뭐 때문에? 인크리스트는 증가된 어퍼런스 풍요가 윤회하에서 끌어올리니까 그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풍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어떤 풍요 추구는 사회적 신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래. 그들의 풍요의 추구는 사회적 신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답이야. 그럼 사회적 신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뭔데? 풍요 추구는 1번. 자, 비자발적이다, 물질적이다, 도구적이다. 도구적이죠, 도구적. 그러니까 뭔데? 불을 사회적 신분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쓴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도구적이다 이런 말이야. 자, 그다음 봐보자. Why after all? 왜 결국 그들은 want to want 할까? 자, 크로드즈 옷이나 차나 그리고 하우스 집 데이 롱포 그들이 원하는 in large part 대부분 because 뭐 때문에 attaining 디디딘지 이러한 것을 성취하는 것은 will impress 자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줘요 indeed 사실 있잖아 if there were no one 사람이 없다 주위에 감명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주위에 감명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어? 자 뭔가를 추진하도록 느끼는 사람은 없겠죠 살도록 보다 뭔데 a life of luxury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도록 자 추진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산속에 혼자 사면 누가 불을 추구하겠냐 집 짓고 그제 멋지게 이브리브 설령 그들이 뭔데 자 이브리브 설령 그들이 자 성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을 이 사치를 뭐 없이 without have to work poison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없이도 그 사치를 성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자 뭐야 자, 부의 삶을 살도록 추진되어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 뭐가 없으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인상을 줄 사람이 없다면이. Likewise, 똑같게. 자, wealthy individuals. 아주 부유한 개인들은. Found themselves. 발견해요. 그들 자신이 living, 살고 있다. inner culture.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 사람들이 despise. 자, 멸시하는 문화. rather than, 뭐야? admire. 도우지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 Live in luxury는 사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살고 있음을 발견한다. 부유한 사람이. 그런다라면, 그 사람은 imagine, 상상한다. 뭐라고? 자, 뭐라고 상상하냐? 그 사람들은 they would, 자, abandon, 그들은 버리고 싶다. 그들은 mansion, 저택을 버리고 싶어. 그리고 레이트 모델 카는 최신형의 차를 버리고 싶어. 인 페이버블을 선호하여. 자, 마디스톰은 겸손한 집을 선호해서. 위더 올드 카는 오래된 차를 가지. 파크드 인더 드라이브웨이는 뭔데? 자, 입구에 입구. 자, 이집 입구, 드라이브웨이, 집에 입구 차도에 주차되어진 오래된 차와 겸허한 집을 선호해서 저택과 최신의 차를 버리고 싶다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로 봤을 때 부는 결국은 사회적 신분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4번 봅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when demand 수요가 overwhelm supply 자, 공급을 압도할 때 자, waiting time 수요가 공급을 압도해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은 그것도 기다리는 시간은 may exceed 뭔데? 자, 초과할 수 있어요. Original value는 원래 가치. 자, product itself는 제품 그 자체의 원래 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은 뭔데? 10시간 기다려서 그 제품을 샀으면 10시간 비용이 거기에 붙을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뭔데? 10시간 기다려서 제품을 산 사람이 1000원 주고 샀는데 10시간을 안 기다리려고 하면 1100원을 주고 1000원 주고 산 사람에게 사면 되겠지. 그러면 10시간 기다린 사람은 100원의 이익을 보겠지.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한다. In this case, 이 경우에 있어서 time,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literally, 문자 그대로 become죠. 기다리는 시간은 문자 그대로 뭐야? 어? 자, 문자 그대로 제품에 더해지는 비용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자, 제품에 뭔데? 더해지는 비용이 된다. 밑에 보면 바로 설명이 나와. 자,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자, 커뮤니스트 폴란드에서 예를 들면 나는 한때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뭔데? 웨이트 기다려. More than 2 hours는 2시간 이상 동안. 프리빌리지는 특권을 위해서. 바이어 어페어 오브 슈즈는 한 쌍의 신을 사기 위해서. 앤드 그리고 노 타임. 시간은 없어. 자, 트라이잉은 뭐야? 신어보는 시간은 없어. 뭐야? 프리즈. 이런 상태에서 한 쌍의 신발을 사는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자, 2시간 이상 동안 줄을 쭉 서. 이걸 지켜봤어. As soon as 뭐 하자마자 그들이 left the store 상점을 떠나자마자 많은 lucky 운 좋은 자 customer 소비자들은 예?
상점을 떠난다는 것은 신발을 사자마자 이런 말이야. 그럼 많은 운 좋은 소비자들은 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등을 돌려. 그래가지고 제공해. 그들이 산 제품을 블랙마켓 프라이스는 뭔데? 암시장에서 팔아. 그러면 약간 더 받겠지. 기다린 시간만큼. 자, 그러면 아일랜드는 뭔데? 삽입이야. 자, 리세일 프라이스는 뭐야? 판매 가격은 워저 심플이 단지 컬큐레이티든 계산되어지. How long? 얼마나 오래? 오리지널 바이어, 원래 산 사람이 헤드 투 웨이트 기다렸는가, 길 서서. 그럼 줄을 섰던 것만큼이 추가 비용이야. The quality of shoes, 신발의 질은, in a town, 도시에서. 어떤 도시에, 왜? 여기에서는 no alternative는 어떤 대안도 이용 가능하잖아. 이 말은 딱한 가지 신발이야. 그런 도시에서 신발의 질은 뭔데? beside point, 요점 바퀴야. 그제 요점이 안 돼.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anyone, 어떤 사람이라도, who has ever entered into, 뭐냐, 시작했다, negotiation, 협상을. 자, 그러면, 뭐냐, ticket, 자, scalpel즈는 뭔데? 암표상이지, 암표상. scalpel즈는 암표상. 자, 암표장수가 scalpel즈다, scalpel즈, 암표장수. 그러니까 ticket, 암표장수와 협상을 시작해본 어떤 누구라도,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자, knows, 알아요. 테디아를. It is not only, 자, Eastern European즈. 자, 알아요. 그것은 뭔데? 자, not only Eastern European즈는 동유럽 사람뿐만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자, 뭔데? Equate는 동일시하는 거. 기다린 시간을 with value. 자, 가치하고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기다린 시간을 제품 가치, 티켓 가치 포함시킨다, 이런 말이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유럽 사람만은 단지 아니라, 자, 역시 미국에서도 그렇다. 이것을 뭔데? 자, 어떤 누구라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데? 자, 암표상에서 협상을 시작해본 사람은 다 알게 돼. 아, 자, 이때 강조 부분이야. 그것이 단지 동유럽 사람뿐만이 아니구나. 뭔데? 자, 기다리는 시간을 원래 제품 가치에다 더하는 것이. 자, 그러면 답은 1이고, 여러분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 자, 다음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don't ordinary. 우리 일반적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Species, 종들. Like cow and potato, tulip, 그리고 또 개와 같은 것을. As, 뭐야, nature, 자연에 보다 extraordinary, 비범한 창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주하지는 않아요. 자, domesticated, 뭔데? Domesticated species, 길들인 종들. 그러면 여러분들, 감자나 튤립이나 개는 길들인 종이죠. 길들인, 인간에서 길들여진 종들은 don't our respect. 자, 우리의 존경을, 금방 보니까 우리 존경을 받지 못하죠. 존경을 받지 못하죠. 금방 우리는 뭔데 존경하지 않는다 했잖아. 여기 소나, 뭔데, 토마토나 인간이 길들인 튤립이나 개를. 그러니까, 뭐야, 길들인 종들은, 자, 뭐야, 우리의 존경을 받지 못해, 방식으로. 야생종이 오픈도 종종 받는 방식으로. 그러면 존경을 받다가 커맨드야. 커맨드가 받다 뜻이 있어. 커맨드가 명령하다. 존경을 명령하다가 존경을 받다 뜻이야. 존경을 받지 못해. 야생종이 받는 방식으로. Evolution, 진화는 may reward. Interdependence는 진화는 상호 의존을 보장해 줄수 있어요. 진화는 자, 상호 의존을 보장해 줄수 있다. 보상을 해줘요. 그러나 Our thinking, selves, 우리의 생각하는 자아는, 생각하는 자아는 계속해서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Pride, self-reliance는 자립을. 그러니까 야생에서 사는 녀석들을, 자, 높게 평가해. 왜? 야생에서 사는 녀석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잖아. The wolf, 늑대는 sometimes, 뭐, 종종 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우리에게. than the dog, 개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50, 자, 50 million은, 자, 5천만 종의 개가 있어요. 5천만 마리. 어디에? In America today. 오늘날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나, 단지 10,000 울브즈. 단지 뭔다? 자, 만 마리의 늑대만이 존재해요. So, 그래서. 그렇다면, what does the dog? 개는, 자, 개는 뭔데? 개는, what does the dog know? 개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About getting along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가 이 세상을, 자, 살아간다. 개러롱은 살아가다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만약 개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 무엇이 뭔데? 그 무엇을, 대시 수식이. 대시. 무엇을 알고 있을까? 있죠. 야생종.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야생종. 야생종 원래 늑대였겠지. 자기가 늑대였을 때.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 자기 자신의 야생의 어떤 선조들이, 다젠트노, 알지 못했던 거. 야생의 선조들이 알지 못했던 무엇을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개는 알고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야생의 자기 선조들이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자, 인간에서 길들여진 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알고 있을까? 자, 그 다음 합니다. 더 빅딩, 아주 큰 거. 개가 알고 있는 아주 커다란 거. 개가 알고 있는 거, 아주 커다란 거. 즉, 주제. 개가 메스터한 주제. In 10,000 years는, 자, 만 년에 걸쳐서. It has been evolving, 그것이 진화했는데, 우리 옆에서, 인간 옆에서 진화하면서 만 년에 걸쳐서 습득한 주제. 즉, 개가 알고 있는 것, 조상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 즉, 우리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가치가 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개는 안다는 거죠. All of which, 그리고 이거 모두를, 이런 거 모두를, 뭔데, 인간의 욕망과 감정과 가치가 이런 거 모두를, 자, 그것은 뭔데, 자, 그것은 뭔데, 개는 이제 그것을 폴드는 접혀놓은 거야. 자, 폴드는 뭔데, 자, 접어놨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유전자 속에다가 접어놨으니까, 인간이라는 것을 유전자 속에다가 여놨다, 이 말이야. 유전자 속에다 여놨다. 인간, 이런 어떤 인간, 우리, 즉, 인간의 욕구, 인간의 소망,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가치관, 자, 가치관들을 안다 했지, 아는 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걔는 접어가지고 여놨어. 자기 유전자 속에. 뭘로서? 부분으로서, 섬세한 전략의 부분으로서. 어떤 섬세한 전략이냐? 인간관계, 인간 옆에서 잘 살기 위한 전략이지. 인간 옆에서 잘 살기 위한 전략이니까 이것은 인간 옆에서 생존의 전략이 되겠지. 오케이? 인간 옆에서의 생존의 전략이 되니까, 자, 서바이벌이 될 수밖에 없다. 그제? If you read, 만약에 여러분이 지놈, 유전자를 읽는다. 개의 유전자. Like a book. 책과 같이 개의 유전자를 여러분이 읽을 수만 있다면, You would learn, 여러분은 알게 될 텐데, Great deal은 아주 많은 걸 알아. 뭐에 대해서? Who we are, 우리가 누군가. What makes, 뭐가 만들었는가. 우리가 뭔데 작동되도록. Tick은 작동되다야. What makes us tick, 우리가 작동되도록. 우리 인간이 누구고 우리 인간이 작동되도록 무엇이 만들었는가에 대한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개 유전자를 읽을 수만 있다면, 이 말은 뭔데, 개는 벌써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자기 유전 속에다가 많이 뭐야 해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개 유전자를 통해서도 인간을 알지 않을까, 이렇게 이 작가는 추론하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6번 다 AB 네모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야. In the past couple of decades는 지난, 뭐야, 자, 10년에 걸쳐서, 지난 10년, couple of decades는 지난, 뭐야, 몇십 년에 걸쳐서, 이런, couple이니까 2년에 20년에 걸쳐서, 이런 말이야. We've seen, 우리는 변화, 보았어요. Changes, 변화. Tax policy는 세금 정책의 변화. Great overseas는 아주 커다란, 자, 해외 경제. Ongoing, 진행적인 정부 낭비.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의 자, 세넨 이건즈 속임수. 월스트리의 사기. 월스트리의 뭔데? 세넨 이건즈. 자, 세넨 이건즈는 뭐야? 미국의 금융위기는 주로 월스트리트의 사기에서 온 거야.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야. 세넨 이건즈.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어떤 사기, 속임수. 바로 이런 것들을 지켜보았다. 지난 20년에 걸쳐서. 그러나 when we look at, 우리가 데이터, 정보와 연구들을 쳐다볼 때, we conclude, 우리는 결론 지어요. None of these, 이것 중 어느 것도 primary, 주요 요인은 아니다. Growing inequality는 주요 불평등의, 주요 요인은 아니야. 그러면 다른 요인이 있겠지.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있다라 하니까, 이런 것 대신에, instead가 갈 수밖에 없지. 이런 것 대신에 요인은 뭐냐? 이런 것 대신에 요인은, 주요 요인은, 이제, 자, 이 exponential, exponential은 기하급수죠.
exponential driver는 기하급수적, 자, 뭐야, 추진 요인이야. 증가하는 불평등에, 증가하는 불평등에 기하급수적 추진 요인들이, 자, 이러한 것들이, 미안해. 쌤이 여기서 좀 잘못 해석한 것 같네. 그거 다시 해석한다. 과거 20년에 걸쳐서 우리는 보았지? 뭔데? 세금의 증가, 그리고 보다 커다란 해외 경쟁, 그리고 진행 중인 정부 낭비,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세난이 건지는 속임수, 이런 걸 보았지. 그러나 뭔데? 우리가 볼 때, 이 데이터나 정보를 볼 때 우리는 결론 내려. 이것 중 어느 것도 주요 추진 요인은 아니야. 자, 성장하는 불평등에. 대신에 주요 추진 요인은 뭐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갔어. 주로 그러니까 뭐야? 추진 요인은 exponential digital. 자, exponential은 뭔데? 기하급수적 디지털. 그리고 자, combination은 결합적 변화. 기하급수적인 디지털 혹은 뭔데? combination은 복합의 기하급수적 뭔데? 자, 디지털 혹은 복합적 변화대. In technology, 기술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니? 지지안에 our economic system, 우리 경제 시스템을. This conclusion, 이 결론은 solidified는 강화될 수 있어요. The fact, 그 사실이 여기서. 어떤 사실이냐? 비슷한 추세가 아주 apparent, 명백하다. In most advanced countries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한 추세. 대부분, 자, 선진국에서 비슷하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뭘 들어야 돼? 선진국에서 비슷하다 했으니까 선진국이 뭐가 나오는지 안 봐도 얘가 나오겠지, 얘가. 지금부터 그래서 얘가 나오네. 자, 얘 봐보자. 인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저머니에서 경제적, 자, 소득 불평등은 뭔데? 하지 액츄리 그런 실질적으로 증가한 거야. 아주 빠르게. 오버 더 베스트는 지난 20에서 30년 전 30년에 걸쳐서. 어? In the United States는 미국 이상으로. 자, because, 뭐 때문에? 비코즈는 뭐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은 뭔데? started, 시작을 했어요. With the less inequality는 불평등을 적게. In their income distribution은 소득 분배에 있어서 미국보다도 불평등이 적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평등이 크다는 것은 뭔데? 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뭔데? continue to be. 자, 뭐야? 자, 그러면 그들은 continue to be less unequal. 자, less equal은 뭔데? 계속적으로 그들은, 야, 미국보다도 불평등이 적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to be less unequal은 불평등한 것이 적어야 되잖아. 어디보다도 United States보다, 미국보다도. 그렇지? 계속해서 적어야 돼. 그러나, underlying trend는 뭔데? 기초를 이루는 추세는 비슷해졌어. 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졌어. Across sometimes, 때때로, market는 눈에 띄게 서로 다른 기관, 그리고 뭔데, 가버먼트 정부 정책, 그리고 문화를 가로질러서 그 불평등의 정도가 나라마다 비슷비슷해졌어. 그러면 뭔데, 자, 이 정부와 사회에 있어서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걸,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그런 속임수나 이런 것보다도 정부와 시대에 의해서 부의 불평등을 놓았다. 내용 자체가 그런 거 되겠어요. 자, 7, 8,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이 돼 있어요. 자, one result of over abundance. 자, 결과. 자, 이 과잉. abundance가 풍요인데 over니까 과잉이다. 그죠? 과대하게 풍요하니까. 하나의 과잉의 결과는 압력이에요. to add value. 자, 가치를 더해야 된다. 자, food, 음식에. 자, 음식에 가치를 더하는 압력이다. 자, through processing은 과정을 통해서,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음식에 가치를 더하고자 하는 압력이다. 뭐가 과잉의 한 결과가. 이 말이 뭔 말일까? 한번 봅시다. The procedure는 절차. 자, 이 raw food는, 그러니까 이 최초 음식이 raw food니까 원료 음식의 절차는 자, receive 받아요. Only a fraction of, 뭐야, only a fraction은 단지 아주 소량이야. 가격의 소량만 받아요. 어? Consumers pay. 자, 소비자가 지불하는 거. At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 In 1998, 1998년,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average는 평균 20%를 20%의 retail cost, 소매 비용. 그래서 1998년,
20% 평균 20%의 소매 비용이야. The farm value 농장 가치 of the food 음식에 바로 그것은 자 20%만이 was returned 돌아가요. To each producer는 생산자 즉 농부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this percentage 이러한 퍼센트지 위치 이것은 has been decline 자 감소했는데 for years 여러에 걸쳐서 자 감소한 이 퍼센트지는 이전 equally 아주 먼데 unequal하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져 있어요. 자 unequal이니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져 있다. producers 생산자들 egg, 계란이나 beef, 쇠고기나 치킨, 닭고기 생산자들은 자 receive 받아요. 자 이거 생산자들은 50 to 60는 50에서 60%의 retail cost는 소매 가격을 받아요. Whereas 반면에 the produce of vegetables 채소의 생산자들은 receive 받아요. As little as 5% 5%에 자 once 일단 음식이 get 간다 the get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 가면 the proportion은 비율 자 represented 뭐야 표현되어지는 비율 자 farm value는 농장 가치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비율은 decline 감소하게 돼요. Further 더욱 in proportion to는 비례해서 extent of processing은 처리 정도에 비례해서 The farm value, 농장 가치, of frozen, 뭐야, peas는 얼은, 그러니까 냉장된, pea는 콩이제, 콩의 어떤 농장 가치는, 자, 13%, 13%에요. of can, tomato는, 13%. 자, 13%. 자, 그 다음에, 농장 가치는 뭔데, 농장의 가치, 그것은, 자, 이, 뭐야, 13%고, 그 다음에 통조림된, 자, 토마토는 9%고, 그럼 여기는 뭐가 빠졌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여기, farm value죠, 그죠? farm value를 A라 합시다. 그럼 여기 A가 빠졌겠죠, A가. 그제, 통조림의 농장 가치는, 자, 여기는 E가 빠졌고, 9%고, 그죠? 여기 또 A가 빠졌다. 자, 뭔데, 오트밀은 오트밀의 뭐야? 오트밀의 농장 가치는 자 여기 뜻이 이즈가 빠졌고 7%고. 그다음 요거 마지막으로 여기 A 빠졌고. 자 그러면 뭐예요? 자이 콘시랍의 농장 가치는 이즈 just 4% 단지 4%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서 뭔데 농장 가치 A가 싹 빠졌다 반복이 되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remaining 남아있는 80%. 자, 음식 달러의 나머지 80%는 goes 가요. 누구에게로 가냐? 레이버 노동 가격, 패키지 포장 가격, 애드버타이징 광고 비용. 그리고 other 다른 것들, 다른 어떤 서치 밸류 인핸싱은 가치를 높인 액티비티즈 활동으로 가게 돼요. 활동으로 가게 된다. 자, 그다음에 보자. 컨버전 이 전환이야. 컨버전은 전화, 포테이토는 감자, 아주 값이 싸지. 감자 상태에서 포테이토 칩, 뭐야, 익스펜시브, 값이 비싸지. 이것으로의 어떤 전환. 자, 이 포테이토 칩으로의 전환. 또한 뭔데? 자, 포테이토 칩이요. 튀겨진 거. 인공적 어떤 지방에, 즉, 뭐야, 인공적 어떤 지방. 지방으로 튀겨진 포테이토 칩, 혹은 코티드는 코팅되었네. 자, 코팅되어진 거야. 코팅되어진 거. 소이빈 플라워는 콩가루야. 소이빈 플라워는 콩가루. 혹은 허벌은 약초 어떤 보충제. 약초 보충제. 그러니까 콩가루나 약초 보충제에서 코팅되든지 아니면 인공적인 지방에서 튀겨진 어떤 감자 튀김. 자, 요것은 뭔데? 가격 훨씬 더 비싸겠지. 그러니까 포테이토 칩이 그냥 일반적으로 포테이토에서 포테이토 칩좀 비싸. 그런데 또 포테이토 칩인데 어떤 칩이야? 인공 지방에서 튀겨지든지 아니면 코팅된 포테이토 칩이야? 콩가루에서 자, 이 약초 보충제에서 그럼 이거 훨씬 비싸. 바로 이런 거의 전환. 전환이 주어야 이 전환은 이전 example A야 A. How value 어떻게 가치가 이제 added 더해지는가? 기본적 음식 상품에 바로 그거에 대한 A가 자 되겠어요. Added 증가되어진 가치는 설명해요. 왜 비용, 콩, 시리얼에 있는,
증가되어진 가치는 설명이요. 왜 비용? 자, 시리얼 속에 있는 옥수수의 비용이 자, is less than 자, 이하다. 10% above retail price는 소매 가격의 10% 이하인가를 설명을 해요. 자, with this kind 이러한 종류의 pricing 자, 가격 어떤 distribution 분배와 더불어 자, 음식 회사들은 are more likely to focus on 보다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음식 회사들은 보다 뭐 초점을 맞출 것 같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developing 하는데 added value는 증가되어진 가치 제품, 증가되어진 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오히려 초점을 맞출 것 같죠? 어? 자, 음식 회사들은 뭐보다도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자, 신선한 채소나 자, 이 뭐야? 이 베지터블. 자, 베지터블이니까 신선한 뭐예요? 과일이나 채소를 뭘로 판다? 과일이나 채소를 뭐야? 과일이나 채소를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이 특히 왜냐하면 뭔데? 자, 기회 때문에 증가된 가치기에 그런 음식에 증가된 가치기에는 제약받기 때문에 그런 음식 원료 음식이 되겠지. 그런 거에 증가된 가치기에는 제약받기 때문에 뭐야?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신선이나 과일이나 채소에 뭐야?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보다, 그게 소비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의 소비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가공 처리하려고 한다. 이래 되겠죠. 그 신선한 채소나, 자, 과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보다는, 증가된 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죠. 이건 쉽게 답이 구해지죠. 그죠? 자, 그래서 마케터, 판매업자들은 애드밸류 가치를 더해요. 자, 투 프루즈는 과일이나 채소에 어떻게 셀링된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프로즈는 얼어붙든지 캔드 통조림 속에 넣든지 아니면 뭔데? 자, 프리컷 미리 잘라. 프리컷은 미리 전부 따듬어. 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가치를 더할 수 있어요. But 그러나 even the most 자, 가장 성공적인 거. Of such product은 그런 제품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거. 프리 패키지들은 뭔데? 미리 포장되어서 브랜디드 상표가 붙은 뭐야? 미리 포장되어서 상표가 붙은 뭐 베이비 캐럿, 자 아기 당근, 아니면 뭔데? 샐러드 믹스, 아니면 뭔데? 프리컵 프루트, 자이 어떤 뭐야? 미리 자른 어떤 과일들, 바로 이러한 것들 중에서 자 심지어 가장 성공적인 것들, 이 성공적인 것들마저도 어떻게 돼? 레이즈 끌어올리고 있어요. 뭘 끌어올리고 있냐? 소비자의 컨선, 관심. 뭐에 대한 관심? 프레시니스는 신선함의 관심. 세이프티 안전성의 관심. 세 번째는 가격이 높아. 그래서 가격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뭔데? 자, 요즘 가치 증진을 위해서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가공식품이 상황에 따라서 신선도나 안전성이나 가격의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면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이 글은 무엇에 관해서 적어놨어요? 가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산품을 가공 처리하는데 이 가공 처리된 제품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는 거죠. 신선도나 가격이나 아니면 안전성에 이거에 관한 글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은 자, 뭔데? inconvenient는 불편한 진실이죠. 뭔데? 가공 음식 가격에 대한 답을 4번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거하고 결합이 돼야 되니까. 에?